뭐 사실 배우로서 어떤 방송국의 특정 방송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대외비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요. 근데 활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무대 자체에 대한 어떤 MBC라는 이 환경 자체가 저에게 가장 친숙한 어떤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제가 16년이라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남을 갖고 많이 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MBC고, 그러다 보니까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MBC가 됐고,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뿌리를 내리자. 그래서 MBC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제 직장에 출근해서 마음 편안하게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시청자들과 좋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제 역량만 잘하면 되니까,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타 방송국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하기는 힘들지만, MBC라는 어떤 이 특정 이 방송국 자체가 제게 주신 어떤 관심과 이 사랑이 저에게 너무 이제 크죠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이제 화답할 예정입니다.